안녕하세요, 감독자입니다. 오늘 또 별로 안 좋은 이야기 가지고 촬영하네요. 오늘이 4월 11일입니다. 제가 볼일 보고 이제 일 정리하고 지금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이제 한 회원님이 이제 이야기를 글에다가 링크 다 주셔가지고 봤는데 오늘은 KBS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방송 내용에 보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한 6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똑같은 대본 쪽입니다. 보면 3월 25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제목이 어민들은 쫓고 다이버는 쫓기고 포항 밤바다 문어 전쟁 외이 영상이 있습니다. MBC에 들어가면 확인은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 나왔던 부분 너를 한 보면요, 마리라도 더 잡으려는 다이버 모두 한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영상에 보면 두개 보면 거진 같은 영상을 약간 짜깁기 해가지고 더 했던 거하고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이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똑같은 마을 화면이 나옵니다. 공동어장에서 값비싼 동해안 문어를 잡은 아, 진짜 공중파 방송이라는 MBC하고 KBS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 근데 거기 영상이 공중파에서 나왔던 영상이 전에 3월 25일 MBC에서 나왔던 영상하고 거진 90% 같아요.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KBS하고 MBC. 아, 한 개가 됐구나요. 됐네. 세 개네요. 하여튼 공중파 방송 두개 채널에서 같은 영상으로 편집하고 자기들 약간만 더 넣고 해두질이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오늘 한 거는 합법이라고 이야기 놓고 하면서 마지막에 내용을 보면 추가적인 법이 필요하지 않냐 식으로 해가지고 모 국회의원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포항권 국회의원입니다. 그 법이 나오는데 어찌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같은 영상 가지고 우리 국내 3대 방송국 중에 두개 방송국이 같은 영상 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그거 추가적으로 더 촬영해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할수 있을까? 그거 편파 방송을 할수 있을까? 이 부분은 진짜 의문이 듭니다. 무슨 의도 계속 이렇게 방송을 공중파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해두질러 하는 거 불법 아닙니다. 근데 두 방송 다 보면 스쿠버 다이버하고 이블루 이슈아를 키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당연히 스쿠버 다이버 같은 경우는 산소통 메고 들어가기 때문에 해산물 채취하면 불법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저부터 모 단체에 되게 젊었을 때 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거 저는 강사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스쿠버 다이버하고 스킨 해두질러하고는 180도 틀립니다. 당연히 내용도 틀리고 하는 것도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의 95%가 마을 공동어장입니다. 그 법에 보면 마을 공동어장 들어가지 마라. 그 법을 추진하겠다. 해양수산부 내용을 해가지고 할지 어찌할지도 모르는데 허가받으면 금지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요, 해양 스포츠 하시는 분들 바다 들어갈 데 없습니다. 거기에서 맹점이 하나 있죠. 밤에만 단속하겠다. 그럼 낮에 들어가면 됩니까? 낮에 들어가도 되겠네요. 낮에요? 어딤도 없습니다. 그 법에 밤에 들어가면 말 없습니다. 마을 공동어장 자체에다가 해양 레저 활동하는 걸 못하도록 막는 법이죠. 오늘 방송에서 그 말했습니다. 왜 밤에 들어가겠습니까? 한 멘트가 있어요. 그말 의도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식으로 내용이 있어요. 아닙니다. 문어 그런 거다 밤에 나옵니다. 주 활동이 연안어. 그래서 우리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낮에는 우리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고 약간 좀 되게 MBC에도 너무 평파 방송하더만
KBS는 더 심하게 해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하는 내용 하면서 MC들이 있죠. 그 MC들이 중간 멘트 날린 게 무조건 단속해야 된다, 법이 미비하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해요. 마을 공동의장요, 그 세금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낼 수도 있겠죠. 지금 열심히 마을 공동의장 내에서 세금 내는지 지금 법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제가 못 찾았어요. 막 옛날부터 해왔던데 그 구역을 인정해주는 해주는 게 마을 공동의장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세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두 방송에서 한 내용 보면 의미만 잡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또 우리가 잡겠다 하면 자기들이 잡을 게 없다 합니다. 문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두 방송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 한 내용이지만 바다가 자기 은행이요, 밭이요, 논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 올린 거 보면 어떤 영상 올립니까? 매내 어촌에서 지금 불법하고 있는 영상 계속 촬영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 모 카페에서 이번에 정화 활동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영상 좀 돌라고 저 편집해가지고 좀 올리겠다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자료 있다면 올려준다는데 저희는 취미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깨끗이 바닷속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정화 활동도 하려고 그거 최대한으로 가꿀 수 있는 만큼 가꾸보자 하는 의지가 많잖아요. 그 실제 그렇게 했다가 저도 작년에 추진했다가 뭐 어촌계에서 못하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시청에서는 인정해 줬는데 그 어촌계하고 협의하십시오 해가지고 협의했는데 어촌계에서 못해가지고 우리 그게 청소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바닷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 개판입니다. 타이어부터 폐건물, 와 진짜 진짜 내 밭이고 내 논이고 은행에 있으면 그렇게 관리 안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집 마당도 그렇게 관리 안 합니다. 진짜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이라는 KBS, MBC에서 너무 일반적으로 평파 방송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이거 바로 편집해가 올릴 건데 오늘 방송 나온 거 보고 약간 좀 열받아가지고 바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 한번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좀 항의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쪽 평파 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